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천하제일 무술대회 에피소드 2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TK파이터. 예. 어떻게 재밌게 잘 봤나요?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어땠던 것 같아요? 저 발차기 꼴등한 것 같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타이틀. 네. 다시 봐도 참 타이틀 멋있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영상이 시작되는데 왠지 1편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속도가 네.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그죠? 편집이 그 1편에는 이렇게 너무 자세한 내용들이 네. 펼쳐졌다면 2편에서는 정말 이렇게 핵심들만 빠르게 편집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 이제 각자 수련이 끝나고 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이자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미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션을 가겠습니다. 미션에서. 네, 이. 내일 있을 이제 미션에 대해서 뭐 미션을 하겠다라고 사전에 공지는 받았지만 네. 사실 어떤 미션이 진행되는지는 네. 그 당일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양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미션에서 우승한 팀이 또 이렇게 대진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저희 좀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한번 노려보자. 네, 아,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가 네. 꼴등을 했죠. 네. 참, 창피한 네, 그리고 나서, 네, 미션. 첫 번째 미션은 강화대륙 네. 높팔 최장 마리안 팀이 4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게 기화장이 앞에 놓여있고, 네. 기화장이 8장이. 급진이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아, 급진 이제. 왼손으로! 그 깨던 거라고 딱 네. 그 인터뷰에서. 몸무게 차이가 다 있다 보니까.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몸무게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1번으로 네. 딱 나가서, 네. 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정말 8장을 쉽게 격파할 줄 알았습니다. 네. 예, 저도 선생님이 다 격파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쵸? 예. 네. 하지만 결과는 7장. 7장. 네, 지금 이제 영상을 확인해 보면 아. 네. 사실 저는 이렇게 격파가 이제 손등으로 이렇게 딱 내려갔을 때 이 느낌이 아 8장 다 격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딱 뗐어요. 네. 근데 한 장이 남았죠. 네. 아 참 이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죠. 티켓파이터 네. 뒤에서 봤을 때는 어땠어요? 아, 저는 선생님이 8장을 충분히 다 깨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이번 미션은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겠구나 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8장 격파 못했을 때 네. 저를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선생님이 좀 예능 쪽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전혀 예능 쪽은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아 이게 맞습니다. 네, 안 됐어요. 뭐 좀 네, 좀 조금 창피했습니다. 네, 여덟 장이 안 되다니. 자, 근데 우리 아 이제 두번째가 빠졌습니다. 네, 이게 하던 대로 좀 해봤자. 이제 인터뷰에서도 연습을 네. 했다고 하니까 역시 이게 격파는 좀 오. 정말 되게 짧게 내려친 것 같은데 8장이 한 번에 완파됐어요. 네. 야, 그래서 역시 아 이것도 좀 필요하다. 네.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우리 제이슨이 사부님 그 좀 타격이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네, 지금 5장 완파됐죠. 네. 요게 이게 좀 보니까 지금 제이슨이 사부님 같은 경우는 주먹 이게 힘이 일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밀려서 옆으로 이렇게 꺾였어요. 네. 네. 그랬는데도 5장. 네. 5장 격파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우리 그 극진의 네. 허동사부님. 아, 허동사부님. 뭐 저는 당연히 허동사부님 그 격파 그 8장 할 거라고 믿었는데 네. 아, 그 허동사부님께서 왼손으로 하죠. 네. 오른손잡이신데. 네, 왼손으로 하죠. 그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도 오른손으로 하는 게 좀 더 보기 좋지 않아요? 전 제가 안 튄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 좀 왼손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저한테 그
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성질을 냈죠. 왜 나한테 안 티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 했고 허동호 사부님도 네. 왼손으로 하셨는데 네. 깨기 전에 최장에서는 네. 어떻게 예상을 했나요? 아, 오른손 잡으신데 왼손으로 깨신다? 아 약간 걱정했습니다. 걱정했어요? 네. 왜요? 그래도 이 격파가 잘못하면 손목도 다칠 수 있고 네. 해가지고 네. 다 못 깰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아,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근데 네네 나 깼는데 예전 그렇죠. 네. 네. 역시 그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손인데다가 네. 허동호 사부님이 굉장히 짧게 내려쳤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힘이 덜 실린 것 같아서 이제 내장 격파됐습니다. 뭐 이게 격파가 사실 뭐 무술 실력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격파도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이제 ITF 태권도 네. 네. 유승희 사부님께서 정말 대단한 격파 실력을 보여주면서 네. 1등을 했죠. 그리고 저는 아쉽게 한 장에 나갔었습니다. 2등. 네. 여태까지도 저희가 조금 여유가 네,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다음 미션 네. 뭐 자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2등은 충분하다. 2등은 충분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요번에 그 편집이 네. 되게 재밌게 네.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그 우리 인터뷰했던 영상들이 중간에 네, 네, 네. 들어가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전개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네.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미션. 네. 이제 두 번째 미션이 사실 이제 멘탈 네, 훈련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멘탈 플러스 체력을 요하는 네. 네, 그런 훈련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다른 세 분은 다 사부님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우리 ITF 태권도만 네. 선수가 나왔죠. 근데 왜 최장희 선생님이 안 나왔죠? 아,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 이제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혹시나 근육통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선생님이 네. 그때 어떤 저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가서 엎드렸죠. 그리고 바로 후회했죠. 아, 이거 그냥 TK 파이터를 내보낼 걸 내가 오버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할 게 좀 아, 뭐랄까 제가 이제 여기 모인 그 사모님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이거 엎드리는 순간 아 TK 파이터 내보낼 걸. 하지만 또 우리 TK 파이터가 바로 시합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 뭐 살신성인까지는 네. 좀 너무 거창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아 역시 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거 정말 오래했죠. 네. 엄청 오래했습니다. 네. 네. 이거 하면서 사실 빨리 포기하고 싶었어요. 네. 네. 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다들 옆에서 버티니까 네. 네. 저도 이게 버텨야겠다 생각했고 사실 꼴찌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5분이 경과가 됐는데 옆에서 그 할 생각 포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이 제가 벌개지고 땀이 막 줄줄줄줄해. 이게 보니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그 인터뷰에서 이제 양 감독님 좋은 분인 줄 알았다 라는 네. 멘트를 했는데 진짜 양 감독님 믿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나서 ITF가 먼저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됐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바로 탈락을 했고 네, 인터뷰에서 끝뜨고 네. 나이다. 네. 이제 제가 딱 포기했을 때 네. 어떤 생각을 했나요? 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나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넘치는 자신감 네. 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네. 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다니. 예.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극진의 허동호 사부님과 절권도의 재승희 사부님이 이제 1파전으로 좁혀졌는데, 예. 두 분 대단하셨어요. 끝까지.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극진 허동호 사부님이 1등을 하셨죠. 근데 별로 피곤해 보이는 느낌 없어요. 그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미션이 우리한테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반가운 미션이죠. 예, 에이, 그렇죠, 그렇죠. 아, 30초 동안 킥 빠르게 차기. 사실 요 미션 나왔을 때
좀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창희 선생 우리 TK 파이터의 발길질이 굉장히 좀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우리가 1등 할 수 있겠다. 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진행을 했죠. 그래서 뭐 극진씨이 네. 지금 1번으로 1번 네. 네. 했는데 오 역시 뭐 봐도 그 체급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네. 엄청 빨랐죠. 네. 어떤 생각이세요? 어? 어다 빠른데 어 빠르다. 네. 아 그래서 67개. 예. 야 그리고 나서 ITF도 이제 ITF 예. 예. ITF 이제 ITF도 앞차기로 예. 했는데 어, 빨랐어요. 네 예, 엄청 빨랐어요. 예, 조금 낮은 감이 있었지만 예. 어쨌든 그 앞차기를 굉장히 예. 또 67개 예 67개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절권도 예. 절권도 어 저희가 봤을 때 절권도가 조금 속도가 느리지 않나 했는데 64개 예 64개 그리고 이제 드디어 TK 네. 파이터가 발길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TK 파이터한테 야 그냥 70개만 차라. 네 맞습니다. 너무 차이 나게 하면 안 된다. 네. 아 70개 하자.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초반에 되게 빨랐습니다. 빨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거 영상이 안 나는데 저 티켓파이터 엄청 빠르게 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셨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잡아주면서 야 지금 너 느려. 너 빨리 차. 근데 막 차는데 점점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몇 개 찼죠? 61개 찼습니다. 61개. 야, 저는 그때 큰일 났다. 네. 아 이 미션 잘못하고 꼴짜리냐. 아. 64개 60, 61개 아 61개 네 61개 골든 무슨 생각했어요? 술이 좀 쪽팔렸습니다 그때 택견을 오랫동안 수련하고 발길질은 자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61개 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미션 예, 네, 지금 나오는데 1등 하겠구나 네. 라고 생각했다는 게 가증스러운 이런 인터뷰를 아하 네, 왜 모든 걸 얘기해주는 한마디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허름우 사모님이 이유 제기를 했고 이게 이 영상 전반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 허름우 사모님이 이제 이 에피소드 네. 2편에서 네. 약간 지금 보면 좀 이렇게 악역처럼 아, 네. 좀 나온 느낌이 없잖아 네. 있어요. 근데 사실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고 네. 또 제 생각에는 허동호 사부님이 약간 좀 이렇게 악역을 네. 좀 자처하신 게 아닌가. 네. 왜냐면 이제 너무 이렇게 사범님들 선생님 네. 선생님들도 그렇고 마스터분들도 그렇고 네. 제자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점잖은 거예요. 네. 점잖은데 약간 좀 이런 네.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또 하나의 재미가 이렇게 좀 갈등 요소가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점잖으시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이제 허동호 사범님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이렇게 이유제기도 하고 네. 전체적으로 뭐 이제 룰 미팅 할 때도 네.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네. 그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제 저도 이제 영상 보면서 댓글 잠깐 봤는데 허동호 사범님이 너무 이렇게 좀 그 강하게 나간다. 아, 혹은 뭐 이제 그런 글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약간 좀 의도한, 네. 네. 약간 좀 그런 걸 자처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유 제기를 했고, 네. 이제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션이 이제 마지막 미션이 뭐였죠? 달리기. 네. 네 이제 체력 훈련 이제 오래 달리기에서 장거리 달리기에서 언더 오르기였는데 사실 이것도 내가 뛰어야 되나 좀 순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 그 이제 언덕을 오르는 거는 좀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돼서 조금 시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때 종아리 부상이 있어가지고 네. 아 달리기를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인터뷰는 안 나왔는데 제가 TK 파이터한테 그랬습니다. 자기가 뛰겠다고 제가 뛰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야 자신 있게 6점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는 안 나왔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너 달리기 잘해? 못합니다. 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도저히 이렇게 뛸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서 네. 예, 창희 선생이 이제 뛰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달리기를 못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아 우리 미션은 네. 망했구나. 하지만 네. 뭐 꼴등을 해도 네. 예, 최창희 선생의 어떤 이 넘치는 자신감 아, 누가 돼도 상관없다. 계속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미션 포기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거의 포기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 당연히 꼴등을 하겠구나. 네. 근데 달리기 하기 전에 심정은 어땠어요? 달리기 하기 전에 심정? 그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달리기 저는 우리 TK 파이터의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이 근자감 아 이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죠. 네. 자 근데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지금 이거 보세요. 제이슨리 사부님이 정말 초반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거예요. 총알처럼. 그래가지고 초반에 격차가 엄청 격차가 거의 한 50m 이상 난 것 같은데 지금 예, 이 영상에서 뭐 보듯이 오 이건 뭐 너무 압도적으로 제이슨리 사부님이 1등 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2등 싸움인데 저는 사실 이제 하고 나서 못한다니까 3등 아니면 4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웬걸 오 2등을 꾸준히 유지하더라고요. 이때 뛸 때 무슨 생각을 뛰었어요?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뛰자. 끝까지 뛰자. 네, 포기란 배추나 셀 때 쓰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예. 네. 아 근데 이제 언덕에 올라왔을 때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제 야 러쉬 해 러쉬 네. 따라잡아 따라잡아 했는데 역시 그 격차를 좁히지 네. 못하고 차영희 선생님 이제 2등 예 네, 2등 예 네, 2등으로 올라왔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우리 인생 앞에 민망합니다. 자 1등 꼴등 자 1등은 이제 절권도하고 급진 그리고 2등은 아이템 태권도 꼴찌는 태권도. 어땠나요?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아, 네. 네. 아, 발차기에서 너무 충격을 크게 먹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대진은 네. 네. 뭐 어쩔 수 없다. 네. 그때 이제 예상 대진을 어떻게 생각했었죠? 그때도 저는 극진? 극진. 네. 극진이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네, 아마도. 아, 네. 네. 아, 어쨌든 뭐 저희는 이제 꼴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진의 선택권이 없고, 네. 이제 저희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분석을 했죠. 네. 그래서 뭐 극진 아니면 이제 절권도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이제 둘 다 뭐 강팀이기 때문에 네. 어딜 붙어도 이제 이 1라운드를 통과하자.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네. 네,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의를 했는데, 예, 이때 회의 때 사원들이 이거 영상에서는 뭐 따로 리뷰할 게 없이 굉장히 다 이렇게 서로 조율이 잘 됐던 것 같아요. ITF 태권도 같은 경우가 사실 58kg, 예. 체급이 가장 적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극진이 80kg, 예, 80kg 정도 됐었고, 예. 그리고 이제 창희 TK 파이터가 네. 그때 70 미만? 네. 어쨌든 정확히 제 분이 아니지만 70? 네. 71? 네. 뭐 이 정도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절권도도 거의 네. 비슷하게 네. 비슷한 네. 체급이었었고. 근데 이제 뭐 제가 좀 이렇게 넘기기까지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우리 태경은 워낙 또 태질이 네. 네. 또 발달되어 있는 무술이기 때문에 그 있으면 괜찮겠다고 네. 싶었는데 사실 이제 ITF가 조금 너무 이렇게 불리한 시합이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만약에 극진하고 1라운드를 붙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ITF랑 붙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kg 이상 몸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입식 타격으로만 해도 극복하기가 힘든 체급차인데 이게 잡고 넘기기까지 있으면 굉장히 좀 불리하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좀 이제 그 부분을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절권도나 그 극진이나 대부분은 입식 타격으로 시합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좀 제일 노멀한 그런 룰이 그거 아닐까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했는데 그 이거 막상 보고 어떻게 봤어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는 태질이 있으면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뭐 그렇지 않아도 네. 자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제가 그 TK 파이터의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했네요. 저는 어떻게 자신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공평한 네. 시합을 하자라는 네. 취지로 제 생각에는 그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제 갔고 뭐 회의는 특별히 리뷰할 건 없는데 이제 회의 내용 중에 그 이제 헤드기어 문제가 나왔어요. 네, 헤드기어 문제가 나와서 이제 저가 인터뷰 내용 중에 저희는 그 헤드기어를 써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훈련을 하다가 팔꿈치에 이렇게 코를 맞아가지고 코뼈가 이제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서 그거를 수술한 지가 한 달 조금 안 된 한 3주 정도 된 시점에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된 거라서 걱정이 좀 많이 돼가지고 네, 이제 이제 코뼈가 좀 이제 분쇄 골절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뚝 부러진 게 아니고 좀 분쇄 골절이 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좋은 취지의 대회가 있어서 네, 이제 TK 파이터하고 같이 나갔는데 어쨌든 이제 헤드기어를 이게 완전히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헤드기어 없이 맞으면 굉장히 좀 큰 부상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이제 사부님들이 다 이렇게 좀 그 다수가 쓰고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는 좀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헤드기어를 쓰고 하는 걸로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진이 딱 발표가 됐죠. 네, 대진이 발표가 되고 이제 그 예고가 나갔어요. 네. 극진하고 네. 네, 이제 붙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 참 여기서 하나가 사실 이제 그 절권도하고 그 극진 팀에서 둘 다 1회전을 ITF를 지목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 그 초반에 양 감독님이 그 두 개 팀이 각각 다른 무술 팀을 예. 하면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같은 팀이 되면 그 아, 재대결을 해서 한 팀을 뽑아서 예, 최종 우승자를 가려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두 팀 재대결을 한 게 두 팀이 ITF 태권도를 원했거나 혹은 그렇죠 둘 다 태권을 원했거나 아, 예.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살짝 예고가 떴어요. 예. 네. 그 예고편이 그 극진의 발차기에 네. 우리 TK 파이터가 날아가는 네, 맞습니다. 고장만 영상이 딱 나왔는데 그 장면 보고 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뭐 이렇게 더 얘기할 수 없는 네. 네. 그 저희가 뭐 어쨌든 이제 시합은 영상을 네. 봐야 확인하겠지만 네. 이제 그거는 네. 우리가 이제 시합 나오고 나서 네. 다시 또 리뷰를 네.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2화를 본 네. 전체적인 느낌은 어땠어요? 되게 전개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저도 네. 동감입니다. 네. 이 편의 주인공은 약간 이제 그 제이슨 리 네.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절권도 네, 달리기도 네. 그렇고 뭐 이제 그 저기 킥 파워에서도 네. 그렇고 네. 되게 제이슨 리 사부님을 위한 네. 이 편이 네. 아니었나 네, 그리고 약간 여기에서는 그 극진의 허동호 사부님이 네. 그 주인 나의 그 악역처럼 네. 이렇게 나온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거의 예능을 하고 조금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네, 아 그런 편인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 자체는 네. 되게 흐름이 빨라서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3편이 몹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뭐 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그 발차기에서 꼴등을 해가지고 지금 발차기 구련. 아, 됐습니다. 네, 자, 아, 됐고요. 네, 자, 오늘 리뷰는 네. 여기까지. 네. 네, 우리가 또 이제 3편이 진행, 공개가 되면 네. 또 그때 재밌는 리뷰로 네. 다시 또 네, 찾아뵙는 걸로 하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